Hello everyone, my name is Changhyun An. I am working fo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or 29 years. My working division is Public Housing Asset Management Division. Today, I will explain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green remodeling business, focusing on Korean Green New Deal implementation. It is a great honor to participate in this fifth Public Housing International Forum in Korea. From now on, I will explain Korean.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네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Korean New Deal, 두 번째는 Green New Deal in Korea, 세 번째는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Green Remodeling Business, 네 번째는 마지막 맺음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약 15분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우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2+1 정책 방향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다음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과속화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안전망 강화는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 기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총 28개의 과제로 디지털 뉴딜 총 12개, 그린 뉴딜의 8개, 안전망 강화 8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10대 대표 과제인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변화상입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스마트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서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22년까지 총 사업비 67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89만 개 정도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190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지털 뉴딜은 첫 번째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와 두 번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세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 네 번째 SOC 디지털화입니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총 사업비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90만 개를 창출합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의 비대면 산업 육성과 SOC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그린 뉴딜은 총 사업비 약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는 약 66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 친재생 에너지, 녹색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전망 강화는 총 사업비 약 28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약 34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또한 구조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 확대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분야별 총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약 73조 4천억 원으로 약 43%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0조 원 중에 디지털 뉴딜은 약 58조 2천억 원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는 약 28조 4천억 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일자리로는 그린 뉴딜이 약 6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센테이지로는 190만 개 중에서 약 34%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약 90만 개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는 약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안전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녹색 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높은 디지털 IT 기술력을 강점으로 갖게 됩니다. 또한 기회로서는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 등 관심이 증대되고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 시장이 규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여기에 추진 방향으로는 그린 뉴딜은 첫 번째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두 번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세 번째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약 24만 3천 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노후 건물이나 에너지 효율 저하된 시설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미래의 에너지 효율 구조를 위한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로는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2025년까지 22만 5천 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저감 문화시설은 2025년도까지 약 1,148개소를 건립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약 2025년까지 2,890동 이상을 저희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 또는 고성능 단열재를 교체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 도시입니다. 인간과 곡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국토, 해양,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및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 처리 기간에 있어서는 스마트한 상하수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위해 상하수도 전 과정 통합 관리를 위한 ICT, AI 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R&D 설비 투자 등으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만 개 이상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불충분한 인프라로 스마트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성 운영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미래의 스마트 전력망 구축으로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 전력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과 지표로는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을 2022년까지 공동주택 500만 호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도서 마이크로 전력망은 2025년까지 56개를 건립할 예정이며, 에너지 진단은 현재 미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까지 약 3,000동 이상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 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방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녹색 산업의 앵커 기업 및 산단 클러스터 등 활동 기반이 부족하지만 미래에 유망 스타트업 및 선도 분야를 육성하고 친환경 산단 공정으로 녹색 혁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123개의 유망 기업에 성장 지원을 할 예정이며 녹색 융합 클러스터로는 약 2025년까지 100개사 이상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은 10개소 이상을 2025년까지 만들고자 하며 클린 팩토리는 2025년까지 1,750개소를 이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범 단지를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공용 부위와 전용 부위에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라 패널과 지붕 쪽에 저희가 방수 공사를 했으며,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는 드라이비토와 그 다음에 단열 창호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관과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전용 부위에는 절수형 시설과 그 다음에 단열재 창호, 그 다음에 내부 단열, 그 다음에 가스 타이머 쿠크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고효율 LED로 전등을 교체하며, 고효율 보일러를 설치하여 저희가 효율이 높은 난방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네, 시범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위치는 저희 서울의 강남, 강해 한강의 이남 쪽에 있으며, 층은 약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지하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가구가 살고 있으며 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640.68제곱미터로 준공 연도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위치는 현재 가장 유명한 저희 제2롯데월드에서 약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포 애프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외관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었으며, 외부 단열재를 새롭게 드라이비트로 단열 공사를 시공하여 저희가 고 효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쪽으로도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외관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 개선, 외부 공간 개선 효과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침실원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 단열 창호를 설치하여 처음에 플라스틱 창호로 된 단열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훨씬 더 단열이 개선된 고효율의 단열 창호를 설치하였습니다. 침실 2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창호에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효율이 높은 단열 창호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발코니 쪽의 창호도 넓은 면에 있던 그 발코니 창호 부분도 저희가 단열 창호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외기의 온도가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체하였습니다. 부엌의 창호도 철제 창호로 단열이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단열 쪽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열 창호로 교체하였습니다. 지붕은 방수 공사를 새로 함으로 인해서 방수로 인한 충분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붕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문 부분도 방화문을 설치하여 내부 쪽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유실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공간입니다. 1층의 필로티로 된 부분도
내부 쪽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외부에 알루미늄 판넬을 설치하여 안전에서도 화재 부분에서도 안전하고 에너지 쪽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바깥쪽의 월은 드라이 비트를 설치하여 단열 부분에 있어서 외단열로서 현재의 기존에 있던 단열재의 두께에서 약 30mm 이상을 더 두껍게 드라이 비트를 설치하여 또한 화재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도 화재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불연 제로로 저희가 드라이 비트를 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이 공간에 방문하는 내부와 외부 공간에 대한 안전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의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부엌에도 마찬가지로 고효율의 LED 전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여 각 세대로 그 솔라 패널에서 발생하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각 세대로 공급하여 세대 내에서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거실에는 그 비디오폰을 새로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에 공간 제어가 가능한 안전망 강화에 저희가 주력하였습니다. 발코니 쪽의 보일러는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서 고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였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절수형 그 설비를 채택하여 수자원도 절약하며 저희가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하였습니다. 부엌의 부분에도 절수형 패실리티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수자원 처리에 있어서도 절감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멘트입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을 하면서 5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꿈을 세계를 정복하라, 그다음에 내 인생에 한계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연습한 결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초로 해서 23개의 금메달과 5개 이상의 메달을 합쳐서 28개의 메달을 따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포츠 스타로서 발돋움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2025년까지 약 160조의 자원을 투자하고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그린 뉴딜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5년 뒤에는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